TRS 아카데미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는 배성준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그제 책이 새로 나왔죠. TRS 헌법 핵심 지문 총정리. 1070여 지문 정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례형 객관식. 그러니까 지금까지 1회부터 9회까지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된 통사례형 객관식 문제, 그 25문제를 그다 그건 특히 해설을 자세하게 해가지고 일단 이 교재에 다 실었어요. 그래서 특히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는 기획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교재가 그 1회부터 9회까지 그 기출된 변호사 시험 문제, 그다음에 그 최근 4년간 그 6월, 7월, 8월에 보는 법제전 모의고사, 그다음에 최근 5년간 그 각종 그 헌법이 출제된 다른 시험에서 출제됐던 문제들로 그 구성이 됐죠. 그래서 변시 문제를 통해서 그 최근 어떤 기출의 어떤 경향을 파악하고 그 경향에 맞게끔 이제 고 맞추어서 그 법제전 모의고사 문제하고 그다음에 최근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 중에서 아 이런 문제들이 출제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이렇게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날 만한 것들. 그래서 이제 일단 요걸로 해서 총 5회 강의를 일단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상세한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요 강의는 그 변호사 시험하고, 그 다음에 법제전 모의고사에 나왔던 강의만, 그 출제된 지문만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 위해서. 그래서 한 2회 내지 2.5회 정도 안에서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보시면, 최근, 그러니까 5년간 변호사 시험 헌법 출제 경향 보시면, 타 시험하고 비교해 봤을 때 헌재 판례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특히 이제 최근 19, 20년 거의 경향이 비슷한데, 자, 94 지문, 97 지문 중에서 78 지문, 80 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80%에 육박하고 80%를 넘죠. 자, 그래서 헌법 조문이 한 문제, 다섯 지문이니까 부속 법률 이것도 이제 한 문제 조금 안 되게 한 문제라고 보고 대법원 판례 그한 지문 그 그냥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헌정 그러니까 헌정사가 6 내지 7 지문이니까 한 문제가 조금 넘죠. 그러니까 헌정사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시간이 그 없으시더라도 이게 좀 약하다. 이게 너무 찝찝하다.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 그 공개 강의 형식으로 한 4시간, 3시간 조금 넘게 해 가지고 올려 놓은 강의가 있어요. 자료랑 다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그 한국 현대사를 제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한국 현대사에 맞게 그 한국 헌법의 역사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들으시면 돼요. 들으시고 그 교재 날개 부분에 그 기출, 최근 기출문제에서 그거 풀어보시면 돼요. 그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최근에 기출된 지문들을 저랑 같이 이렇게 막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최근 출제 경향에 맞게 헌법을 공부하시면 되고, 보시면. 이제 가장 큰 문제, 헌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없어서 대강 기출문제만 확인하고 최신 판례 위주로. 이러고 들어가니까 점수도 애매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저랑 같이 이렇게 뭐 2회나 이렇게 한번 쭉 달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의 시험을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헌법을 준비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특히 또 많은 에너지를 민사법하고 형사법에 이제 투여. 왜냐면 그 배점이 높으니까. 그쪽에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법이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좀 컴팩트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지문과 출제가 유력한 지문. 그게 뭐예요? 1회부터 9회까지 기출된 변호사 시험, 그다음에 최신 4년치 법제전 모의고사, 그다음에 최근 5년간 다른 헌법 시험, 여기서 기출된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됐어요. 아마 이게 가장 좋은 형태의 어떤 공부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 기출 지문 연습을 통해 유형과 경향을 파악하고 법제전 모의고사하고 최근 다른 헌법 시험에 출제된 문제의 가장 강력한 예상 문제니까 요거 보시고 시간 남으시면 이제 최근에 기출된 예상 문제를 판례 위주로 막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사례형 문제가 보통 3문제. 19년에 4문제까지 출제됐기 때문에 요 유형이 어떻게 되는가. 주로 판례를 구성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시면은 그 사례 말고 이렇게 사례, 이제 이렇게 사례에서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차피 판례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판례 결론으로 이렇게 빨리 이렇게 그 찾아내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에 특히 통사례형 문제들은 주관식 사례형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그 좀 없으시더라도 그 요 25문제를 다 이렇게 풀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꼭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시험은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빡세면 다른 사람들 다 빡세.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 퍼지기 쉬울 때인데 이때 그냥 반복을 반복하면 중요 지문 그다음에 판례 위주로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걸로 그냥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뭐 완성돼서 가는 게 아니라 다 막연해요. 그래 그 상태에서 가서 남들보다 상대평가라니까. 그리고 아까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이게 많으니까 다 똑같아. 그러니까 반복만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요게 포인트예요. 자, 1번 질문 들어갈게요. 자,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스킵 스킵 하면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관습 헌법 또 헌법이죠. 배치된 위헌인데 더 나아 관습 헌법은 성문 헌법을 변경하냐? 아, 요런 건 아니에요. 왜 그래? 이건 관습법으로서의 특징 때문에 민법에서 이렇게 공부하신 것처럼 관습 헌법은 성문 헌법에 대해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 보충적 효력. 그래서 관습법은 실정법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 이 공백을 보충하기 위해 인정되는 거지 성문헌법인데 그걸 변경하는 거 아니라는 거. 자, 이거는 민법적인 어떤 그 마인드를 묻는 거죠. 관습헌법은 자 130조에 따른 헌법 개정에 혹은 관습헌법 법적 효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된 게 변경성. 아, 이거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관습헌법도 헌법인데 헌법 규정이 없잖아. 성문헌법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관습헌법을 어떻게 그 헌법이니까 130조의 헌법 개정 절차를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관습헌법과 배치되는 성문헌법 규정을 첨가함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관습부터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법규원 최소한 헌법 130조에 의한 헌법 개정의 방법에 의하면 개정될 수 있는데 뭐 폐지하거나 삭제할 필요 아예 없으니까 그러면 관습 종래 관습헌법으로 인정되는 것과 다른 성문헌법을 첨가함에 헌법에 그에 상반되는 첨가함에 의해 폐지 그 다음에 관습헌법 그걸 지탱하고 국민적 합의성을 상실함에 의해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왜 그래요? 성립 관습헌법의 요건 즉 성립 요건은 효력 유지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했는데 자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행 내지 일단 관례가 존재하고 충분한 기간 동안 반복 내지 계속 그 다음에 지속성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관행은 명확한 내용 특히 국민들의 승인 내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요게 성립 요건이자 효력 유지 요건 그래서 요게 하나의 합의서 소멸되면 관습법 법적 효력도 상실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헌법의 어느 특정 중에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 있을 정도로 효력성의 차등을 인정할 수 있어요? 이념적으로는 이런 게 있는데 헌법 규정에 위반한 헌법 규정 존재할 수 있어요? 이걸 뭐 논문 같은 거 쓰면 굉장히 좋은 주제인데 헌법 규정에 위반한 헌법 규정 예를 들어 그 이중배상 금지 헌법 29조 그런 거 그 이제 위헌 소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그 예전에 문제가 돼서 그 예전에 법률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던 거를 아예 헌법 전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위헌 논란을 아예 없애버렸는데 문제는 이 규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불합리한 사태가 벌어져도 이 규정을 다른 헌법 규정에 위반돼 뭐 인간의 존엄에 위반한다 아니 국민 주권 원리에 위반돼 뭐 이래서 이 헌법 규정을 위헌이라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좀 굉장히 문제가 많은 헌법 규정 헌법 개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뭐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게 더 상위 뭐 이렇게 이념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헌법의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헌법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 규정 상호간의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은 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예 그래서
뭐 헌법 규정은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안 돼요. 왜냐면 위헌 법률 심판에 대해서는 법률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헌법 규정이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국민적 합의의 어떤 결과지 공권력 행사라고 보지 않아서. 그래서 헌법 규정을 위헌 법률 심판 또는 헌법 소원으로 다툴 수가 없어요.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헌법 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 통제의 심사 기준은 헌법 재판을 할 당시에 규범적으로 가지는 법. 아니 당연하겠죠. 제헌헌법이래. 구금이라는 용어 사용하다 현행 헌법에서 구속. 자, 기억을 해두세요. 헌법 재판소가 헌정사를 말한 거는 시험에 이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현행 헌법에서 구속으로 바꿨는데 맞아요. 8차 개헌 헌법까지는 구금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면 구속은 구금 플러스 구인이에요. 그러면 구금은 가둬두는 거. 그럼 구인은 어떤 법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둬놓는 장소, 뭐 교도소라든지 아니면 구치소라든지 이런 데를 끌고 오는 거. 그때 이제 그거 이제 구속이라는 개념이 요거예요. 구금 플러스 구인. 그러면 신체의 자유의 보장 범위를 구금된 사람뿐만 아니라 자, 요 자유의 보장 범위를 구속으로 했기 때문에 구인까지. 구금된 사람, 구인된 사람 넓히기 위한 해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아, 이게 맞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넓히기 위한 해석을 통해서 자, 중요한 판례가 나온 거죠. 헌정헌법에서 구속으로 바꾼 것은 신체의 자유 보장 범위를 구금된 사람뿐만 아니라 구인된 사람까지 넓히기 위한 해석을 종합해 보건대 헌법 12조 4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본문에 규정된 구속을 종래에는 형사 절차상 구속당한 사람에 한정했는데, 요렇게 넓히기 위한 해석을, 취지를 보니, 형사 절차상 구속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상 구속까지 의미. 이렇게 넓힌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판례. 자, 그래서 요거까지 기억을 해야 된 다음에, 비교 판례. 321번 한번 보세요. 321번 해설 보시면 321번 해설 헌법 제12조 3항에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 자 여기 지금 여기서는 12조 4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고 자 321번에 헌법 제12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란 그 해설 두 번째 줄 밑줄 형사 절차가 아닌 징계 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수 없다. 그래서 영장주의는 아직까지는 형사 절차에 한정하고 있어요. 자, 요거랑 비교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어떤 법률이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해야 하며 이에 의해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일반 원리. 합헌적 법률 해석의 원칙이라는 거죠. 이거 왜 그래? 그 위헌이라고 다 날려버리면 법적 안정성이 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입법자의 어떤 입법 형성권을 일단 존중해주는 어떤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는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 그래서 거기에 헌법 합치적 해석 중에 하나가 이제 한정합헌 해석인 거죠.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연대 책임을 부과하는 구 상호신용. 아, 임원하고 과점주주에게 연대 책임, 이거 책임 없는 사람한테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근데 요 조항의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부실 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과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데 이외의 과점주의에 대해서도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한정 위헌 결정을 했어요. 우리 헌법의 각 개별 규정 가운데 무엇이 헌법 제정 규정이고 무엇이 헌법 개정 규정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게 이제 아까 했던 그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 헌법 규정이 인정되느냐 안 된다 그러죠. 효력상의 차등은 없다 그랬죠. 이제 그거 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헌법 제정 권력은 뭐냐면 헌법을 시원적으로 창조하는 헌법 개정 권력, 헌법 제정 권력에 의해 조직되고 제도한 권력. 나누면 그 의의는 어디에 있어요? 헌법 개정 권력은 제정 권력의 종속. 그래서
헌법 개정 권력이 헌법 제정 권력에 위배돼서 뭐 이렇게 요걸 위헌 선언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차용하기 위한 건데 이런 거는 우리 헌법상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 제정권과 헌법 개정권 구별로 인한 헌법 개정 한계로는 뭐 이론성 타당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헌법재서가 헌법 재판소가 헌법의 개별 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논거로 원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이나 헌법 소원 어느 절차에 의하여도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 심사가 가능하지 않다. 이거 맞죠? 자, 아까 그런 논리로 인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헌 심사의 뭐 헌법적 41조 위헌 법률 심판이나 68조 이하의 헌법 소원 심판 위헌 심사의 대상은 법률이죠. 그래서 그 헌법 개별 규정은 위헌 법률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헌법 개별 규정이 공권력 행사도 아니라는 거. 왜냐?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의 국민적 합의 결과로 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 헌정사. 자. 그, 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제가 헌정사 강의한 거 들으시면 좋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제헌헌법. 대통령 부통령 국회에서 각각, 아,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거를 했구나. 그 다음에 1차 하나의 중임하도록 해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아, 맞는 질문. 48년. 자, 제헌헌법은 또 건국헌법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건국절 논란과 관련돼서 이제 건국헌법이라는 용어 대신 제헌헌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 그냥 계속 건국헌법이라고도 출제해야 되니까 아, 48년 헌법이 건국헌법 또는 제헌헌법이구나. 대통령 국회 간선제, 봤죠? 국회 단원제, 국무총리제, 국정감사제도. 아, 자, 국정감사제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제헌헌법에서. 그 다음에 제헌헌법 헌법위원회와는 별도로 탄핵재판소를 설치하였고 재판장의 직무는 대통령 부통령 심판할 때 이외에는 부통령, 아, 탄핵재판 부통령이 맡도록 했고 대법원 대법관 5인과 구형 5인 심판관이 됐다. 아, 맞는 질문. 자, 그다음에 그 요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는 어떤 사무와 관련된 헌정사는 295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 표 있죠. 그 표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 표는 그 요때 진도 나갈 때 제가 요 표를 기억하는 방법을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요 표로서 항상 정리를 해두세요.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헌정사. 제헌헌법은 근로자의 단결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보장. 그 다음에 뭐 노령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생활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 그러니까 이렇게 법률 유보를 이렇게 계속 뒀었다라는 거죠. 지금 제헌헌법은 신앙, 양심, 학문, 예술, 자유 같은 이렇게 완전히 정신적인 영역을 제외하고는 기본권 조항마다 법률 유보 조항을 뒀어요. 그래서 근로자의 단결, 단체 교섭, 단체 행동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생활능력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국가의 보호. 이런 식으로. 아, 그렇구나. 제헌헌법은 이렇게 했구나. 받아들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제헌헌법은 경제의 장과 재정의 장을 별도로 뒀다. 아, 그래. 의미를 강조했으면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 모든 국민의 생활 기본적 수요를 충족해서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경제발전을 국가 보충정관으로 하여? 이게 아니라 사회정의 실현을 기본으로 하여 개인정의 자유를 붙여줘. 조문을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 경제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하고 각인의 경제 이 한계 내에서.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 48년의 어떤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시각 말고 48년 상황. 자, 해방되고 나서 얼마 안 된 경우죠. 그 다음에 해방은 그 조선왕조가 무너지고 일제 뭐 35년 또는 36년 그거하고 그 해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독립운동이 이제 세력이 보통 그 민족주의 세력하고 그 사회주의 계열이 있었는데 그 중국 뭐 국민당 쪽이랑 이렇게 합세산 계열, 그 다음에 그 팔로군, 그 모택동 그쪽 계열이랑 요게 이제 80%였었고
요게 한 20% 정도였었다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일의 항일 운동의 그 이론 쪽 토대가 여기가 좀 이게 좀 이게 좀 정비가 좀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그러니까 당시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게 제헌헌법이에요. 그래서 이익 분배 균정권이라든지 그런 아주 혁신적인 그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제헌헌법은 경제질서 원리에 사회적인 실현을 기본으로 하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부차죠. 조문 한번 확인하시고 시대의 분위기. 52년 1차 개헌의 주요 개정은 주권제약, 영토변경을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제, 국민위원회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자유경제체제를 경제전환. 아, 요거는 52년이 아니라 54년 2차 개헌 헌법의 내용이다. 그래서 다시 54년 2차 개헌, 54년 2차 주권제약, 영토변경을 위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제, 국민위원회의 개별적 불신임제, 자유경제체제를 경제전환. 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네. 국무총리제는 54년 2차 개정헌법에서 폐지된 바 있고, 이때 국무위원회, 아까 방금 봤죠? 국무위원회 개별적 불신제 맞고, 자, 국무총리는 우리 헌정사에 딱 한 번 폐지됐어요. 언제? 54년 2차 개정헌법 폐지. 자, 54년 개정헌법은 초대 대통령의 중재한 철폐. 이건 뭐예요? 삼성개헌이죠? 사실 이거 하려고 이제 저때 헌법 개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제를 폐지. 우리 헌정사에 딱 한 번 폐지. 언제? 54년 2차 국무총리 폐지. 54년 2차. 그 다음에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제. 이거 계속 나오죠?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제. 조문 확인하시고. 자, 3차 60년 2공화국 헌법. 3차 60년 2공화국 헌법. 대범자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 때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이를 확인하며 그 외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자, 요게 한번 요거는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죠. 1, 2, 3, 4, 5, 6, 7, 8, 9 차 개헌. 그래서 1차 개헌은 52년, 2차 개헌은 54년, 3차 60, 4차 60, 5차 62년, 6차 69년, 7차 72년, 8차 80년, 9차 87년 또는 현행헌법. 자, 왜냐하면 1차 개정헌법이라고도 나오지만 52년 헌법, 2차 개정헌법이라도 하죠. 54년 헌법. 이렇게 숫자로도, 뭐, 몇 차로도 하면 연도로도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3차 개헌은 2공헌법이라고 그러고, 5차 개헌은 3공헌법, 그 다음에 7차 개헌은 4공헌법, 8차 개헌은 5공헌법, 9차 개헌은 6공헌법. 자, 2공화국인 거죠. 그 다음에 제헌헌법부터 1차, 2차 때까지를 1공화국. 원래 이제 공화국이라는 개념은 그 왕이 없다, 왕을 두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개념인데, 그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개념을 어떻게 쓰냐면, 그러니까 이 헌정사에서 이렇게 2공화국, 3공화국 할 때는 헌법적 변혁이 커다란 이제 변혁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 2공화국 할 때 어떻게 됐어요? 4.19 혁명이 있었죠? 그 다음에 3공화국. 5.16 혁명 뒤에 이제 이 정부가 들어선 거잖아요. 그 다음에 4공화국, 유신헌법. 5공화국, 12.12 사태. 6공화국, 87년 민주화항쟁. 영화 1987, 6.29 민주화항쟁. 그러니까 헌법적 아주 커다란 변혁이 있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에 이제 공화국이라는 그 명칭을 이렇게 집어넣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화국 의미하고 조금 다르게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 숫자로도 기억을, 그러니까 몇 차 개헌인지, 그다음에 연도, 그다음 몇 공화국인지, 특히 공화국이 들어가 있는 요것들은 시험에 잘 출제해야 되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자, 3차견 60년 3차, 60년 3차 이공화국, 60년 3차 이공화국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헌법소원자,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재판소의 어떤 이제 그 업무라든지 그 연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3차, 60년 3차에서 최초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규정이었는데 여기서는 헌법소원은 없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헌법소원은 현행헌법에서 신설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위헌 여부, 그다음에 권한쟁의, 정당에서 탄핵 재판은 하지만 헌법소원 없었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 특이하게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권, 그다음에 대통령, 대법원장, 대법관이 선거에 관한 소송을 담당. 이게 특이한 거잖아요. 이걸 기억을 해두시고 보시면 3차 헌법재판소의 도입, 위헌 여부 심사, 권한쟁의, 정당에서 하지만 탄핵 재판, 선거에 관한 소송. 아, 근데 헌법소원 없구나. 아, 맞는 지문. 자, 기억을 해두시고. 5차, 62년 5차 3공화국, 62년 5차 3공화국, 62년 5차 3공화국.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는 동시에 국무총리, 국무위원회의 해임 건의제를 뒀는데 특이하게 건의면은 보통 구속 의결이 아니니까 구속을 당하지 않는데 여기에는 대통령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에 응하도록. 그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법에, 헌법에 그대로 해줬어요. 해임 건의를 할수 있는데 이런 건의가 있으면 대통령 특별한 사유에 응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변시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62년 5차 3공화국, 62년 5차 3공화국 대통령 그 법률에 대한 최종적 위헌 심사를 대법원에 보였다. 아, 맞는 지문. 그 표로 정리하면 돼요, 저런 건. 62년 헌법, 62년 3공화국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해 법관 추천의제를 채택하였다. 자, 맞는 지문. 그래서 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 추천회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했고, 아, 법관 추천 회의라는 게 62년 헌법에 있었구나. 대법원 판사의 법,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법관 추천 회의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아, 그랬구나. 자, 62년 5차 3공화국, 62년 5차 3공화국, 60년 헌법은 국민은 대표자나 국민 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면서 헌법에 국민 대표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었다. 아, 60년, 아. 72년 7차 4공화국, 72년 7차 4공화국. 보시면 특이해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현행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이제 보통 규정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래서 주권 소재지에 대해서 보통 규정하고 있는데 요 72년 헌법에서는 어떻게 해요? 국민은 대표자나 국민 투표에 의해 주권 행사자를 규정해 두고 있어요. 언제? 72년. 7차 4공화국.